배우 박서준이 영화 더 마블스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죠. 박서준이 수연, 마동석에 이어 세 번째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금까지 마블 영화 캐스팅에 얽힌 비화들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최근 미국 영화정보 사이트 IMDb의 더 마블스 출연자 명단에 브리라슨, 자웨 에시큰, 테오나 페리스, 이만 벨라니 등 주요 출연진과 함께 박서준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더 마블스는 캡틴 마블의 속편으로 브리라슨이 전편에 이어 주인공 캡틴 마블 캐럴 댄버스 역을 맡았습니다. 캡틴 마블은 마블 최초 여성 히어로 솔로 무비로 뜨거운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년 개봉 예정인 더 마블스는 2018년 영화 리틀 우즈로 데뷔한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메가폰을 잡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박서준을 향한 팬심을 드러내 그의 마블 캐스팅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것입니다. 니아 다코스타 감독은 자신의 트위터에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때 박서준의 사진을 올리며 나의 새로운 드라마 남자친구 라며 입덕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박서준이 더 마블스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소속사 어썸 ENT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노코멘트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는 마블 영화가 캐스팅과 관련해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이죠. 마블 영화는 비밀 유지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공식 입장이 있기 전까지 영화 캐릭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밝힐 수 없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이에 따라 박서준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즈 마블 역의 이만 벨라니보다 캐스팅 소개 순서가 앞에 있어 비중 있는 역할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는 30일 더 마블스는 새 여성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한국의 인기스타 박서준이 네 번째 마블 관련 영웅으로 합류할 수 있다. 박서준은 한국계 미국인 10대 영웅 아마데우스 조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히어로나 악당을 연기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아마데우스 조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수연이 연기했던 헬렌 조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헬렌 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블 영화에 가장 처음 등장한 한국계 배우는 수연인데요. 수연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어벤져스 군단을 돕는 천재 과학자 닥터 헬렌 조를 맡았습니다. 극 초반과 후반 짧은 등장에도 능숙한 영어 실력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발산했죠. 사실 제작 단계에서 한국인 캐릭터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아이언맨3의 동양인 캐릭터로 판빙빙이 캐스팅되었으나 통편집된 설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 뉴 어벤져스 본부에서 일반 요원으로 생존해 있는 헬렌 조의 모습이 포착돼 향후 마블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 출연은커녕 캐릭터들의 대사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한번 한국계 배우의 마블 진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보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은 배우 마동석이죠. 마동석은 마블의 초인이자 히어로 집 단이 이터널스를 소재로 한 영화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 역으로 열연합니다. 특히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엑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돼 국내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마동석 또한 최근 더 마블스 출연설로 이슈가 된 박서준처럼 마블의 공식 답변이 있기 전까지 출연 여부에 대해 함구한 바 있습니다. 마동석은 이터널스 출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야 이전부터 마블 측과 여러 번 접촉했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산행 등 내가 찍었던 영화 몇 편을 보고 좋아해줬던 것 같다. 이 기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겸손히 촬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캐스팅과 관련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블 히어로물에 한국인 배우 박서준이 최종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캐스팅 변화는 공식 발표 이후에 들려오겠죠. 마블이 박서준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니아 다코스타 감독의 덕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기민의 시네랍.